오늘 읽을 부분,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집. 오늘 28번째 이야기네요. 28번째. 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황하지 않는데요. 네, 오늘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지 않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유옥 선생님, 저 박성호 교수님 이렇게 순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시절에는 누구나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은 어쩌면 청춘의 특권인지도 모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정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그 고민이 방황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나아갈 진로를 선택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방황은 더욱 깊어갑니다. 방황하지 않는 청춘은 없습니다. 청춘의 방황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도 짚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도심의 거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의 방황은 암중모색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춘 시절에는 방황이 깊어간다고 해서 좌절이 깊어간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 시절에는 방황이 깊어갈수록 인생이 깊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방향을 통해 인생의 길을 찾고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의 방향은 누구에게나 필요 조건입니다. 방황을 하고 방황이 끝나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방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춘의 시기가 지났는데도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나이 서른이 넘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청춘들은 방황의 시간이 비교적 긴 편입니다. 인생에는 원래 방황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중년기에도 장년기에도 방황의 시기는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세대는 없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길게 보면 청춘의 방황도 인생의 한 시점에서 야기되는 방황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방황이라고 할수 있는 청춘의 방황이 너무 길어 청춘이 지나버리면 문제입니다. 아무 대로도 나아갈 수 없다 싶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물론 방황은 한 존재의 자아를 들여다보게 해주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줍니다. 방황이라는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인생을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특히 청춘의 방황이 그렇습니다. 청춘의 방황은 다음 시기의 방황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이 굳건해야 다음 인생의 방황에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디딤돌이 너무 허약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청춘의 방황은 짧고 이용규 선생님 잠깐만요. 이용규 선생님 184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읽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박성욱 교수님 다음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먼저 읽으세요, 박성욱 교수님. 따라서 청춘의 방황은 짧고 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필요조건으로서의 방황의 시기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력 있게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다시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리, 안 잠깐만요. 들려요. 소리가, 이용규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 표시가 안돼 있어요, 지금. 소리가, 소리 표시가 안돼 있어. 아니, 소리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예, 됐어. 됐습니다. 됐어. 아, 됐습니다. 됩니까? 예. 제가 다시 세팅을 하는 바람에, 네네. 죄송합니다. 방황한 시간의 양이 많았다고 해서 준비와 고뇌의 양이 반드시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방황만
방황한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황은 어느 정도 오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방황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춘 시절에 방황하되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봄날에 피는 꽃을 한번 보십시오. 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꽃을 피우고 피어난 꽃은 그대로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하늘을 향해 피어 있다가 때가 되면 시들어 열매를 맺습니다.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은 한송이 꽃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꽂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의 존재 또한 그가 만일 진정한 인간이라면 온 세상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피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은 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엔 봄날에 가장 먼저 산수유가 피는데 그 연노란 산수유도 꽃이 져야 붉은 열매가 익어 겨울엔 시들이 먹이가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도 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방황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 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방황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열매가 여물게 됩니다. 방황의 꽃이 여물어 열매라는 씨앗을 맺어야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삶을 꽃피우게 됩니다. 청춘 시절의 방황을 너무 오래 함으로써 열매를 여물게 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들지언정 스스로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향기조차 의식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갑니다. 만개한 꽃보다 만개 직전의 꽃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의 방황도 그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시, 꽃을 보려면을 읽으며 오늘 내 인생의 방황의 꽃을 만나봅니다.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잎을 보려면 허크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와, 이 칼이라는 거는 무섭다. 그냥 뭐지, 원수, 나쁜 마음, 이런 걸 버려라, 이 말이죠. 그런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제 만약에 이런 내용을 누가 정말 뭐 집에 좀 방황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글을 딱 보내주면 억수로 위안일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 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이 안에 계절의 뜻도 숨어 있고 그 계절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것 같으네요. 그러네요. 나는 꽃이 꽃을 속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봄을 먼저. 진짜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그러니까
그 봄이라는 것을 그 어떻게 보면 새롭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라고 예,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려면은 그 시를 갖고 정말 많은 우리 읽는 독자가 진짜 고민을 하게 해야 된대. 그 제목과도 거리가 멀게. 그런 걸 우리가 쓰기는 연습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시를 써보려고 노력을 해. 그냥 이런 글은 보이는 데는 적는데 이런 그게 글을 쓰기는. 있잖아요. 그게 왜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냐면 시조시인이나 이런 그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는 사람들은 그게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근데 과연 씨는 괜찮아요. 시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산문시도 있고요. 뭐 무슨 시도 있고 무슨 시도 그래서 그이이 내가 쓴 시만 시고 네가 쓴 시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는 시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써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과 합한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산문시인데 정우성 시인의 시는 산문시거든요. 시조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어떤 거는 그 저기 양은 냄비처럼 그냥 딱 보여요. 그냥 그 뜻이. 그리고 어떤 거는 깊이가 숨어져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나름대로 깊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보여질 때 겉에 딱 드러나는 액면이 보여지는 것도 있고, 예, 숨겨져 있는 은은하게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그 시를 쓰시면서 저기 정우성 시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는다. 시는 어떻게 쓸지 고민하지 않는다. 맞아. 명언이 나왔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작가고 내가 그럼요, 자기 주인인데 마음대로 쓰는 건데. 내 보이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야 용기가 나. 이 정우성 시인이 참그 스님, 베트남 틴낙산 스님의 이야기도 많이 쓰네요. 지금 틴낙산 스님의 이야기가 몇번이한 나왔죠? 권에 세 번, 오늘 세 번째 나온 거거든. 분노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왔고 두번 나. 이번에는 지금 한 송이 꽃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꽃이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꽃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되게 그 틱나탄 스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이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의 성인이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왜 성철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예 못지않게 아마 여기는 부처님 다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에 가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성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183쪽, 2쪽인데, 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인데요. 네. 우리 이용규 선생님, 예. 저는 우리 앞집에 그 이제 선생님이 딸하고 아들하고 나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늦게 낳았더니 이 아들내미 때문에 학교에 불리가서 울고 뭐좀 오토바이 만져갖고 또 사고 저지르고 이 친구가 돌아서서 내 많이 우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이제 그 딸은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잘 키웠어. 이 아들도 그리 클줄 알았는데 이 아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 선생님 아들 둘이 어떻게 하노? 정말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들 이리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저는 그럼 아들만 키웠기만 당연히 그리 크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 친구는 딸을 키우다 아들 키우는 게 몰랐어. 근데 아빠도 막 이제 이 딸처럼 크게 지켜봐갖고 신경 안 쓰고 막 취미생활 다 하고 이 신경 안 썼어. 애는 그냥 문방구로 어디로 그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런 거다, 사춘기 그런 거다 켰는데, 오늘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 아이가 다 터져가요, 지금. 진짜 우리 많이 봤어요. 얘는 춤을 추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게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저뭐 그냥 저기 인간이나 되겠나? 막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그랬지만, 이런 과정인데, 아,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 누구라도 이거 진짜 아이들이 좀 뭐, 말썽 부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애들이 사춘기에 오면은 그거를 충분히 이해가 다 돼요. 왜냐하면 사춘 그 음악회 한다고 학원 그 공간에다가 다 세팅을 해놔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좀 먼저 와갖고 그 안에서 뒹굴고 막 몸을 가만히 잊어먹고 난리 벅굴을 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또 먼저 오신 엄마가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고 이 입을 막으면서 아, 쌤, 우리 애가 왜 저래요? 쌤, 미쳤나?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저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게 보였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봤어도 이제 사춘기가 오고 집에서 표현 못하는 걸 그런 데다 표현하는 게 보이는데 그때도 이제 그 사춘기가 되는 과정도 저는 이해가 되겠고 또이 어른이 돼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 조금 기다려주면 되겠다라고 그걸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데 어른이 돼갖고 아주 의젓하게 뭐 하여튼 그냥 어찌 저아가 저렇게 변할 수 있나 하는 느낌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때 이제 그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니까 그냥 점잖은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도 그렇게 개구쟁이 대우라는 애가 있어요. 바로 학원 바로 앞에. 근데 한 날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LG 그 작업복을 딱 입고 자기 손에 그 자기 딸 아이 5살 되는 딸 아이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개구쟁이를 딱 생각해서 어 대호야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손에 그 딸내미를 잡게 딱 자기 손에 있으니까 어 대호 씨 제가 말톤이 어렸을 때 대호가 아니에요. 어어 대호 씨 그냥 그 멋지게 성장한 모습이 그러니까 그게 아이가 어떻게 변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개구쟁이도 그는 지나가는 과정뿐이에요. 맞죠? 아휴. 맞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개구쟁이고 말썽 부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잘하고 네. 진짜 효자들이 그거 이런 데잖아요. 진짜 부모를 되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효자 효녀 노릇을 한다고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 부모를 별로 챙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말썽 부렸던 사람들이 더잘 챙기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옛날부터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막 우리 또래들 막좀잘 키워놨더니 외국에서 다 데리고 가버리고 해외로 가버리고 맞아요. 연구실에 다 있고 연구실에 가면은 제때 뭐 얼굴을 보기를 하나. 그 진짜 부모 곁에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말썽 부리고 이런 아들이면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왜뭐 소나무가 고향 마을을 지킨다고 못뭐그 뭐라고 해야 되죠? 못난 소나무가 고향 마을을 지킨다 이런 말하고 어렸을 때 말썽 부리던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부모를 지킨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 막 나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하게 키웠는데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예. 네, 진짜. 진짜 그래요. 우리는 앞집에 그 우리 큰애 친구 그 집에는 막둥이고 우리는 큰애죠. 그 위에 뒤에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엄마가 처음에 사이 잘 봤다고 아유 우리 사이는 뭐 삼성 연구실에 가가지고 연봉이 얼마고 얼마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입학할 때될때 아가 학교를 가는지 몇시 왔는지 이 재롱 볼 시간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 막둥이한테는 그지 막둥이 우리 큰애가 관동갑이니까 성훈아 성훈아 니는 니 색시를 얻거덜란 주말이면은 같이 어디 좀 산책도 하고 밥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함께 밥을 같이 먹는 네 색시를 얻어라.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이들은 처음에는 잘 얻었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 살더라 이거죠. 그 얘기를 바로 우리 1차 아파트 여기 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막 스쳐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는 청춘이 없대요. 제가 우리 회사에 같이 일하는 대리가 그 결혼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거든요. 한 3개월 됐나? 이 친구한테 저녁 되면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5년만, 와이프한테 5년만 자기 일하게 좀 참아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근데 그날은 와이프가 투덜거리더래요. 뭐라고 하여간 와이프가 좀 불편했나 그래서 그날도 그런 거 이해 못 해주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날이다 중간에 일 끝내고 빨리 가서 와이프를 위로해주고 같이 차한잔 그다음에 와인이라도 한잔 마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그래도 조금 한두 시간 일찍 들어가게 이야기했는데 그 한두 시간 일찍 들어가도 밤 10시야 그러니까 그래도 뭐 자기 전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지금은 일할 때고, 뭐 당연히 일할 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대기업의 차장의 차장, 연상의 여인인데 차장인데 거의 거기는 억대 연봉 되고 이 친구는 뭐 얼마 안 되는 중소기업이니까 그런데도 하여간 뭐 둘이서 나름대로 또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또잘 듣고 또 아내가 되게 지혜롭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만나면 젊은이들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이런 방황의 그런 시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도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잘났어 하는 것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면 그러면 고생 안 하고 조금 더 빨리 어떤 일에도 적응이 쉬워질 거고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되게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각장애인 아 네. 이런 책을 보면 딱 이거 책 이런 말이 인맥하고 보여줘 버리고 자기가 아 맞네 느끼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른들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시각장애인이 힌지팡이를 짚나요?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 맞아요. 아 힌지팡이를 짚어요? 아마 아 그거는 이거 다른 사람들이 잘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시원시원하게. 여기에 비유가 청춘의 방황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도 짚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도심의 거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다. 네, 이게 방황하지 않는 아, 청춘이 저는 그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거고. 못 해봤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진짜 그의 도움이라도 일단은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스스로 하기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황이 엄청 심하게 하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튕겨져 나갈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이야기도 맞아요. 못하는 애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춘의 방황은 짧고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짧고 그러니까 깊게. 전화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혜지 방향을 소장님, 얻어서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청춘의 방황은 짧고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청춘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어른도 그렇죠. 항상 방황하고 있고. 또 꽃을 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데 보물지도에서 본 내용인데 그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재미있지 않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서 재미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계 문제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항상 내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은 없어. 내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된게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제 현상에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됐는데 제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데 어저께도 대리점을 다 해줄 테니까 대리점 주가 되라 그렇게 이제 제의를 받고서 왔는데 선택지는 너무나 많아요. 불확실한 선택지들이지만 너무나 많은데 이걸 재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인데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각자마다 다그 나름대로 올해가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 각자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내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곳은 어디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를 가든 이제 그분께서 같이 하실 거는 확실한데 과연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곳을 가야 되는가 해야 되는 곳을 가야 되는가 뭐 그런 것에서 방황이 많이 되네요. 나는 꽃이 아니라 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꽃이 아니고 사람인데도 그 아까 그 우리 방황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방황의 꽃,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야 한다. 꽃이 속에 숨어 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꽃이 속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이 안에 꽃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인생이나 삶을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 속에 숨어 있는 삶을 보려면 고요히 그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라는 것은 힘든 것, 고난과 고통을 참고 기다려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삶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거를 보려면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열정이 끌어올라서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 그거를 먼저 만들어내고 삶 속에 숨어 있는 그 나의 미래, 나의 진짜 꿈, 비전을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실제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라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삶 속에 숨어 있는 나의 꿈과 비전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칼, 욕심, 그리고 나를 끄집어내는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을 버려라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소장님이 해야 할 곳, 가야 할 곳,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이 어떤 선택이 되어도 아마 최상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게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고 최상의 선택이 되겠죠. 한번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늘 좋은 일이 옆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항상 제일 나중이거든요. 근데 있어요, 지금. 선택지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를 갈때 실수하면 안될것 같고 실패하면 안될것 같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일단 고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저한테 그런 것들이 콜이 온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감사하면서도 사실 눈물이 너무 날 지경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선택지라는 게 저한테는. 내가 왜 이런 고민하고 살지? 막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정되지 못하고 그 감정으로 이렇게 갱년기가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번 봅시다. 봐야 되겠다. 여기에 그러면 청춘의 방향은 다음 시기의 방황을 위한 디딤돌입니다라고 이게 문구가 나오잖아요. 제가 한 3개월 지난 12월부터 얼마 전까지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그 번뇌와 방황하는 그런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탁구를 하게 됐고 암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홈패션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는 강의대로 하지만 그 내가 무언가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조금 내 삶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막 하고 싶었던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이것들을 지금 다 이제 한달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갔다 와서 이제 김일 교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아 이게 내가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하나씩 실행을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내 삶이 이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하긴 엄청 피곤해요. 하루 종일 풀가도 시키고 탁구도 막 3시간씩 치고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피곤해도 내 마음이 일단은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김혜지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청춘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고 어른도 방황을 한다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방황의 시기가 또 최근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음 것들을 디딤돌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이용규 선생님 혹시 뭐 해주실 말씀? 듣는 게 좋은데 저는 뭐 별로 나눌 게 없어서 이제 늘 얘기하면은 이제 라떼라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루함이 올라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뭐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자식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었죠. 먹고 살기가 바빴으니까 그때는 자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다섯 명 이상씩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컸다. 먹고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했으면은 지가 알아서 컸는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그 온실 속에서 키우는 거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둘 이렇게 키우는 게 굉장히 그 이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것도 있지만은 부모가 이제 의식 수준이라든지 학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섯 남매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저는 둘 키우면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꽃씨를 뿌리기만 해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자랄 건데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나름의 고민이라든지 꼬시를 여물게 하는 과정인데 그걸 너무 간섭하고 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그 방황이라든지 힘들게 고민하는 이런 부분이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물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지 않는다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성덕 선생님. 네. 저는 그냥 그 학원 할 때도 아이들한테 항상 그냥 와, 너는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 나름대로 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속은 저도 이제 막 상, 어, 저런 애가 있지. 속으로는 가끔씩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그한테 이제 표현할 때는 너는 얼마나 앞으로 잘 되려고 이런 그 험악한 행동을 할까? 잘 되기 위해서라고 이제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이 조금 더 잦아지면 사고, 저 아들한테도 항상 그랬거든요. 뭐를 그,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냥, 훌륭하다, 뭘 일을 잘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뭘 엎드리고 뭐를 해도, 그 애가 당황을 한 거예요. 엄마는 왜 자꾸 훌륭하다고 하냐고. 아니야, 이런 것도 다 네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의 행동이니까 괜찮아. 이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가난을 그렇게 하려고. 그 고등학교 때 전도사, 우리는 이제 미션스쿨이었고 전도사님이 그 일을 해줬거든요. 왜 애들한테 그 엄마들이 그 험한 말을 하는지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자기 자식인데, 욕을 안 하면, 그때 되게, 아니, 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말안 들어서 욕을 하겠지? 그랬는데, 그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런 복된 놈, 일잘될 놈,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되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뭐라 하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훌륭하다, 잘될 놈. 넌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럴까? 그러고, 애 아빠한테도 실은 막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안에서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잘못되긴 하는데 그런 거예요. 와, 진짜 훌륭한 인간이지. 얼마나 내 남편도 얼마나 훌륭해. 그러면서 내 마음을 막 다독거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그 정말 시기 여기서 그러잖아요. 방황하는 시기는 다 있는 것 같고 그때 누군가에 기대고 싶은 사람한테 기대고 좀 위로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는 자기가 이제 그 뭐냐 추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 때그 저번에 뭔가 잘못되어 계약이 잘못되어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고 있다 하잖아요. 그때도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 기대를 남편의 기대를 얻기가 안 되는 것 같고 기대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선택해서 가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했던 것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남들은 술 마시고 뭐 하고 할때 저는 그러지 않고 제가 공부를 선택했던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뭐 많이 형편이 뭐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 이게 인생이야. 인생이 이렇게 한 번씩 힘들 때도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맛이 있지. 좋은 건 어떻게 있냐. 이게 잘또 가다가도 그리고 나 이제 그래 좀 쉽고 편하게 살고 싶고 예전같이 진짜 줄거 주고 나누고 싶고 사람들 불러다가 먹이고 그런 걸 되게 좋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거를 가면 또 봄날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방황을 그냥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생태에 들어와서도 많이 그 유료로 받기는 하죠. 가끔 예, 이렇게 근데 열심히 살 항상 우리 좋은 말씀. 정성덕 선생님이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저희 실제로 광주에 한번 놀러 가 보세요. 그러면 VIP 대우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말씀하신 거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누군가 섬기는 걸 요즘에 못해서 마음이 좀 아프다랬는데 그게 진짜 마음이 제가 가서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네, 우리 시간이 좀 54분이라 김민숙 선생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정신없이 바쁘네요. 그냥 어쨌든
뭐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방황이나 뭐나 이렇게 제 저의 방황보다 학생들 좀 올해는 많이 관찰을 좀 해야 되겠다. 작년에 이제 처음 학교 옮겨가지고는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이 초반에는 안 보였는데 올해는 이제 어제 첫 시간 수업하면서 조금 제가 여유를 두고 애들의 진단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첫 시작을 알파벳 써봐라. 대문자, 소문자. 문제 한 권씩 주고서. 그랬더니 한 3명 정도가 알파벳을 끝까지 다못 쓰더라고. 못 써서 이렇게 공책 내라고 해가지고 다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좀 올해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자세히 봐야 사랑스럽다. 이거를 좀 실천하고 중학생인데도 그런 거예요? 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인데 알파벳을 작년에 걔는 너무나 부진이어서 B하고 D를 구분을 못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초반부터 그렇게 해서 나를 소개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이거는 학급 시간에 담임 시간에 많이 했었을 거니까 영어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단어 문법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해라 이렇게 써서 애들을 쭉 읽어보니까 아 이게 차이가 많다 하루에 100개 200개씩 단어 외운다는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못 쓰는 애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세히 관찰하면서 애들을 좀 저희 도와드려야 학교는 선생님 알파벳을 제대로 쓸수 있는 애가 몇 명이 없어요, 학반에. 네? 저는 간섭을 하고 싶어서 말 그렇게 했습니다. 쓸수 있는 애가 몇명 없다고 한반에. 우와. 정말요? 네. 의외되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하지 네, 않아요? 저희 학교는 좀 그렇죠. 동네가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서 다문화 애들도 많고 한국말을 아예 이해 못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거 이제 이해가 가네. 여기 전체 학급 수를 점점 줄여야 되는데 한 학교 인원을 20명 이하로 줄이는 걸 아니요 계속 이제 했었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예산을 다 전체 삭감하면서 한반 인원을 뭐 25명, 28명으로 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13학급에서 9학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20명 이하였는데, 올해 거꾸로 가서 지금 2학년은 26명, 한 반에. 1, 3학년은 뭐 22명인데, 그게 지금 대구나 서울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 많고 이런 데는 35명, 뭐 30명씩 있는 학교도 있긴 했지만, 저희 학교는 이렇게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 반이 늘어나 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쌤도 힘들지만 애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만큼 신경을 덜 써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명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네. 목소리네, 현장의 목소리.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을 줄이고 교육 예산은 그걸 건들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자꾸 경제 논리로 돈 없다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 학생을 전에 놓고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학교 상황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그 숫자 맞춰서 해버리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연합회 이침식에서 포항의 그 교육장 교육청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만 할때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거를 메모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저출산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죽으니까 어제는 또 우리 학원이 아예 증가하고 처음에 이성애가 다닐 때는 40대가 다닐 때는 13반까지 있어서 5조반, 5반이었고 지금은 25명 이 정도 아이가 두 반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1학년이 한 반밖에 없어요. 우리 학원 옆에 거기가. 그 정도로 네, 지금 학교가 초과가 하여간 예,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 성경쌤이나 우리 김민숙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교육 현장에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교육은 경제 논리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사진 정호 한번 찍겠습니다. 부장님, 수석 교사님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학급수가 줄니까 쌤수도 줄어서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어디 갔어? 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이게 이런 경제 논리로 가면은 교육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을 반을 합, 그렇지 않아요. 지금 쪼개는 판인데 반을 네. 합반의 학교 교사를 줄이면 안 되지. 그러면 선생님 수도 주는 거니까, 선생님 일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학교마다 해내야 되는 서류나 뭐 처리할 일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 근데 이제, 2035년 되면 입학하는 학생이 없대요. 입학한 학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할 일이 그 안에 들어가 가르치는 보니까 게. 교실 들어가서 저는 마음이 편해요. 교실 들어가면서 걸어가면 일하다 교실 들어가면. 그러네.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줄지만 그러니까 다문화 비율은 늘거든요. 외국인이랑 노동자랑.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이면 이제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를 계속 안 낳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정책을 잘해서 애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걔들 한국말 맞아. 못 알아듣고, 시간만 버티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또, 학교 안 나오는 애들, 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비행청소가 되는 중요한 건 거죠. 맞아요. 그 애들이 우리 맞아요. 다음 세대거든요. 어쩔 수 예, 네, 없이. 그니까, 아이고, 걔들을 잘 키워야 돼요. 다음 예. 애들을. 알겠습니다. 우리 잘 키우는데 우리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고요. 진짜로 정책이나 주변에 정치인들에게 혹시 만날 기회 있으면 절대 교육은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꼭좀 전해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들으면서 너무 그 말씀하시는 거랑 책 내용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그 이북으로 주문해서 저도 다시 들어보려고 오늘은 이북으로 주문했어요. 정신없어서 맨날 듣기만 하다가 네, 너무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내 좋은 인생의 하루 힘이 되어준 되시고요. 한마디도 되게 좋아요. 내 네, 인생의 그 힘이 되어준 책은 이미 한마디. 가지고 있었고 그거 용기가 되어준 존재 네, 저도 주문했어요. 이거 하루에 한 차씩씩 요거 읽는데 되게 끝나고 영향을 이어서 힘이 주더라고. 되어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더라고. 알겠어요. 네.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끝이 하루 안날것 되세요. 같으신 거 좋은 하루 제가 보내세요. 끝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